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GN TV 한종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등록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 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 허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허가서를 서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 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권에 허가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이나 공항만 출입국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수수료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6월 1일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총 2,281명의 외국인이 지연이나 혼선 없이 재입국 허가를 받았으며 또한 총 343명이 인천공항에서 당일에 재입국 허가를 신속하게 받아 출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 창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귀화 허가 등 각종 허가,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등 확인서 발급 및 국적 판정 등이며 그 밖에 국적 관련 상담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은 예약 없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예약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여 제기된 민원인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